미진홀의 퇴시간 영상입니다. 아, 올려드려야 된다 생각은 계속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구차한 변명이지만 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올려드리다가 오늘 영상 진짜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목 상한 거 보세요. 못 간 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매매도 줄이고 영상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일전에 알려드린 대로 테슬라 흐를 거니까 하방이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흐른다는 게 문제예요. 지지가 안 되네. 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지가 안 되네요. 자, 이유가 뭘까요? 좀 하나씩 오늘은 그냥 뭐지 학창실로 돌아가서 칠판 수업하듯 하나씩 짚을 테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럴 때는 저는 제일 먼저 테슬라의 공매도 현황을 좀 보고 살펴봐요.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이 공매도 현황이 여전히 높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전히 높죠. 자, 내부자 거래도 한번 봅니다. 내부자 거래는 그닥 많지가 않아요. 보면 8월 4일 날 이 친구 한 명, 이 친구 좀 팔았고 CFO인데 그닥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공매도가 높고 자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또 이제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테슬라 뉴스가 뭐죠? 가격 인하죠.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뭔가 항상 중국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의 정보통도 빠르잖아요. 좀 중국 심상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에서의 모델도 지금 만 불씩 가격 인하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테슬라가 항상 가격을 인하할 때 테슬라의 주가는 그동안 어땠죠? 잘 못 갔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할 때 테슬라는 잘 못 갔다니까요. 왜 못 갔죠? 왜 못 가기는 삼척 동자도 다 알죠.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5주 안 팔리면 가격 낮추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좀 시그널이었던 거죠. 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자, 이 차트가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각 은행들 이제 미국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론 받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집 살 때,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할 때도 론 받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론 받아서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차 살 때도 이제 론 받잖아요. 론 받는다는 게 뭐 리스를 사거나 페이먼 하거나 일단 그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무슨 차트냐면은 자동차 론 해주는 거에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차트예요. 점점 강화시키고 있어요. 비단 은행들이 은행들이 중소기업 회사라든지 뭐 부동산 쪽의 대출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거에 강화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악재죠. 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자 2분기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자, buying a new car is a big decision. 새 차 사는 거는 큰 결단이라 이거지. 큰 결단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둘째 녀석도 고삐리인데 이제 대학 원서 쓰거든요. 12학년 되는데. 운전면허를 땄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운전 안 한다고 하더니 또 친구들 다 하니까 또 땄어. 그래서 차 사달라 그래가지고 야 인마 고삐리가 뭐 차가 필요해 라고 했는데 또 형도 고등학교 때부터 탔으니까 이번에는 차를 사주로 그동안 말썽을 좀 부렸던 차를 그냥 겸사겸사 없애면서 해서 카맥스를 갔거든요. 지난주에 카맥스 가서 그냥 제 중고차 거기서 팔고 트레이드인이죠. 돈 좀 붙여서 프리우스 도요타 프리우스 의병 독립군 후손의 자손으로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프리우스를 사줬어요. 프리우스 워낙 좋아해서 중고차로 카맥스. 근데 제 크레딧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카맥스에서 보니까는 와 이자율이 9%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비싼 차 아니니까 그냥 한 방에 지를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왜냐면 기존 차 빼고 하면 한 만불만 하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페이먼으로 샀어도 뭐 한 방에 갚아버리면 더 다 없어지니까 좀 그렇게 할까 지금 좀 생각 중인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몇만 불의 목돈이 차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훨씬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으면 지난번 여러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략 보면 뭐죠? 사람들에게 새 차 사는 거는 늘 큰 결정이라는 거지. 더구나 지금이 어때요? 이코노믹 언서튼니티 발음도 안 해. 언서튼니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certain. 불확실성이 이 경제적 이코노믹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 한다? 멈춘다. 사람들은 뭐 한다? 멈춘다. 포즈. 일시 멈춤. 포즈 아시잖아요, 이거. 동기부여 포즈. 띡 일시 멈춤. 새 차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또 another challenge가 뭐라 그랬죠? Interest rate environment. 금리. 금리 환경. 지금 이자율 엄청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면 사람들이 차를 못 사니까 왜 못 사죠? 차를 비싸게 사야 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실 지금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 자, 두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무슨 차트냐면 연준의 데이터인데요. 48개월 대출 금리가 최근 2021년 2년 전에 약 4.58%였거든요. 근데 지금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58에서 7.59%로 증가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대출금리가 이미 8%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 나왔다고. 카맥스에서. 아이 도둑놈들. 자, 이거는 약 5.5%였던 2006년에서 2008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자, 이런 이자율을 차치해 두더라도 이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경우는요. 이자율 차이가 확실히 팍 느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 모델 Y 같은 경우가 52,130불의 기본 모델이 72개월 대출에 7,451불의 이자를 붙이게 되면 비용이 4.5%인 반면에 현재 8%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금리 오르기 전에 비해서 무려 6,000불 이상이나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이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죠.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We actually have to reduce the price. 자동차 가격 우리가 낮춰야 된다. 테슬라.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 낮추는 거예요. 왜? 안 낮추면 안 사니까. 응? 일론 머스크도 불만이 많잖아요. 이것은 최근에 가장 급격한 갑작스러운 엄청난 금리 인상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뭐 별 얘기 다 했죠. 무슨 뭐 크리스탈 볼에서 막 마치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최근에 테슬라가 옵션이 하나 더 늘어서 무려 84개월 할부를 때려버렸어요. 7년이에요, 7년. 아, 7년 동안 테슬라 굴러가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딱 볼 때마다 조금 생각을 좀 해봐요. 야, 84개월? 7년을 때리지 안 되면 안 될 만큼 테슬라가 지금 되게 차가 잘 안 팔리는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잘 팔리면 7년 할부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여전히 7,500불 세금 공제 받는 거는 여전히 있죠. 이거 없었으면 요즘 팔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캠리보다 싸다. 막 7,500불 이거 받고 막. 근데 캠리보다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캠리의 문제가 아니라 차 자체를 안 산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론이 지난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면 차에 대한 뭐가 떨어진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Reduce, afford, affordability. 경제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really breaking even everything. 그러니까 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월급의 인상분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은 여기도 일론도 얘기합니다. 카드 대비, 카드빈 얘기합니다. 카드가 계속 올라가, 카드가 계속 차이죠.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데 카드 이자도 많으니까. 카드 부채가 상당히 무섭게 보이죠. 자,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건 뭐냐? 자, 모델 3와 모델 Y 가격 인하가 올해가 마지막 이번이 그러니까 차이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이 차트는 뭐냐면 모델 Y의 정가가 2022년에 최고 73,228불이었거든요. 7만 불 넘었잖아요. 요 때가 응? 근데 2분기 말 평균 정가가 지금 얼마로 떨어져? 5만 불 밑으로 떨어졌어요. 5만 116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현재는 5만도 더 깨져 버렸어요. 46,472. 야, 여러분 이렇게 쓰니까 잘 안 와닿죠. 제가 이거 한번 펜으로 써 볼까요? 얘가 테슬라가 73,000 이 가격 주고 사신 분들 있잖아요. 막가오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초반에 많이 타셨잖아. 이 가격에서 현재 테슬라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앞자리가 6도 아니야, 5도 아니야, 4야, 4. 46,472. 물론 앞전에 산 사람들한테 무슨 뭐 크레딧 주고 뭐 주고 뭐 좀 해가 충전 뭐 주고 해가지고 조금 뭐지? 이 사람들한테 좀 억울하지 않게 뭐 얼려고 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격 깎아주는 것만큼만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테슬라 더 내려가겠네. 더 이따 사야지. 잠깐 4만도 깨지겠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만 불씩 테슬라 가격 깎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사겠냐라고 서베이를 했더니 사람들이 노. 노라는 거예요. 노. 와, 일론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지겠지. 7에서 6도 아니고 5도 아니고 4만 6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실전. 자, 여기 보세요. 많이 들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보이잖아요. 이게 역전되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차트. 저는 차트를 오늘 진짜 많이 가져왔어요. 자, 요 차트를 보면 자동차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살 때 리스를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신용 자체도 최근 수십 년 만에 가장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지금 예금 유출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은행들이 더 많은 자동차 대출을 만들거나 대출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신용 부족이라든지 디플레이션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미국을 경기 침체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걸 보면 자 테슬라의 이제 딜리버리 코럴리 딜리버리에 대한 건데 보시면 자 빨간 게 노스 아메리카, 녹색이 유럽,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게 어디를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렇죠? 테슬라의 볼륨 성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거는 뭐 테슬라 처음 들어올 때부터 들어올 때 어딜 들어와? 미국 주식시장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늘어날 거다. 좋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돈나무 누나는 테슬라가 막 내년에 그 돈나무 말에 의하면은 내년에 테슬라는 지금 3만 불 가 있어야 되는데 4만 불 가 있구나. 택도 없죠.
자, 보시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한 대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 한대 팔아서 100개가 아니라 90개, 80개, 70개로 점점 한대 파는 마진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TTM이라고 그러거든요. TTM. Trailing the 12 months 의 약자인데 여기를 보면은 매 분기 수익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죠? 여기 가만히 보면 밑에 왜 하얀 거 보이세요? 하얀 거? 이 하얀 거? 이게 오퍼레이팅 인컴이라. 이건 어떻게 되죠, 벌써? 올라가다가 좀 꺾이고 있죠, 이렇게 오히려. 꺾이고 있어.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점점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차를 팔면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은 마진율도 늘어나면서 레베뉴도 늘어나면서 마진율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레베뉴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어닝콜에서 했던 말입니다. 주식에 관한 얘기를 뜬금없이 하길래 저도 그때 이제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갑자기 주식 유튜버인 줄 알았어요, 머스크가.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길게 보고 투자해라. 미쳐. 길게 보고 투자해라.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뭐다?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일론이 이미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사실 단기적인 테슬라 주가 주식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가 지난번에 안 팔았으면 트위터 사느라고 안 팔았으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지. 그것도 약간 뻥이야. 그렇죠? 이론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테슬라를 꼭 팔으라는 건 아닌데 팔으라는 건 아닌데 테슬라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약간 돌려서 지난번에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오토파일럿이 완벽하게 이제 최종 단계까지 돼서 그게 당국의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참고로 좀 껴안겠습니다. 어제 미주 한국일보 어제자 뉴스입니다. 어제 오늘이다. 오늘 맞죠? 오늘 16일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첫 무인 택시를 딱 하루 해봤는데요. 24시간 오늘 했는데 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택시가 10대가 동시에 멈췄대요. 축제로 경로 인식을 오류했대요. 사고 위험, 택시 기사 생계 위협 등. 여기 보세요. 우버 막 그냥. 샌프란 인구 밀집도 미국 내 2위 안전 장담 못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전 장담 못해.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당국에 찍혔기 때문에 관계만 풀면은 이거 승인 완전히 해줄 거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전이에요, 안전.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피죠. 사람이 운전하다가 죽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오토파일럿 해가지고 죽은 거는 정말 비교적으로 작다.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주판을 튀겨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는 최소한 더하기 빼기 계산할 때는 오류가 나면 안 되죠. 나면 안 되죠.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생명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국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건 친 거는 테슬라는 아니에요. 응? 근데 구글의 웨이모, 응? GM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응? 구글의 웨이모가
이 무인 택시, 무인 오토파일럿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했고, 물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완벽하게 돼서 진짜 당국의 승인도 받고 우버며 리프트의 모든 차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으로 운행이 된다고 한다면 테슬라의 한 주는 돈나무 언니가 말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만 바라보고 지금 계속 테슬라에 뭔가를 넣기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테슬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거를 보고, 오늘 좀 길어졌죠. 오랜만에 올려드렸으니까 또 길어지게. 여러분 만족스러우면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셔야지. 보세요. 미주노래 3시간 영상은 맨날 펌핑만 하는 막 그냥 그런 영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느낌이 오시죠? 이건 제가 그은 게 아니라 AI가, 핀비지 AI가 그은 저항선이거든요. 지지선, 저항선. 요때가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개파락하고, 와, 저는 놀란 게이 갭, 테슬라 요 갭이 있었거든요. 요 갭을 결국 메꾸더라니까요. 어저께 개파락했을 때 제가 A반 우리 학생들하고 퀴즈를 했어요. 위 갭을 메꿀까, 밑 갭을 메꿀까. 그때는 요 당시였기 때문에, 딱 요때였기 때문에 아리까리했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이 갭을 다 메꿀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최악으로는 테슬라는 요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밑에까지. 근데 그 전에 약 210불 정도에서 1차 반등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전에 지금 내일부터 지금 그래도 버티고 버티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220불이 일단은 1차 지지선이고요. 220불. 2차가 심리적 지지선까지 포함해서 200불. 200불. 요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반등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 최악의 상황은 잘하면 내일 220불에서 1차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자, 테슬라 주주분들, 롱포지션 잡은 분들 되게 힘드실 거고, 숏포지션 잡은 분들은 지금 입이 귀에 걸릴 텐데, 입이 귀에 걸리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